이제 3km까지 왔습니다. 이번엔 이 포켓 조종기로 똑같이 저 천생산 쪽으로 가보는데 얼마나 갈 수 있는지. 레인저 통신기가 달려있는 TX16S로는 3km 가서도 신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, 이 포켓 조종기 요거는 이제 소형 조종기죠. 이 신호 강도가 내장형 통신기가 250까지 지원이 됩니다. 요걸로는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. 제가 가다가 BBM 그 숫자가 마이너스 100이 되면은 돌려올 거고요. 마이너스 100이 안 되면은 3km까지만 가고 다시 돌려오겠습니다. 패킷레이트 150으로 동일하게 맞추고 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1km까지는 갔고요. 2km까지 갔고요. 마이너스 89, 88. LQ 값이 아까보다 확실히 불안하긴 하죠. 마이너스 90, 89, 90. 그냥 90에서 더 떨어지진 않네요. 아, 예, 3km 이제 돌려오겠습니다. 3km까지 가는데 문제가 없고, LQ 값도 3km 지점에서, 아, 근데 돌릴 때 LQ 값이 확 떨어지네. 고도를 좀 확실히 높여야지 잡히고. 3km까지 가긴 간다. 근데 아무래도 신호가 불안하다. 그래서 포켓 조종기로도 저까지 잘 갔다 왔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